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장에 가면 무조건 사 먹는 음식이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호떡입니다. 세화 5일장에 가면 늘 사먹고 집에도 들고 오는 게 호떡입니다. 지난주도 한 가정 순방하는데 흠덕 녹용 하나로 맡아서 과일을 들고 그 집에 가는데 아침에 앞에 호떡을 팔아가지고 호떡을 샀습니다. 명분은 아이들 준다는 거였지만 실은 제가 먹고 싶어서 호떡을 샀던 것이죠. 수요 예배 후에 우리 종만영 교수님이 본인 가게 10월도 호떡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다음날 먹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얼마나 맛있나 확인하려는 마음으로 저녁에 에어프라이어에 잘 데워가지고 먹었습니다. 제가 살찐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제가 호떡을 좋아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어릴 적 어머님이 진짜 호떡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호떡을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경험과 그 행복감들이 제 세포에 깊게 묻어 있습니다. 그 엄마가 반죽을 하고 또 설탕을 넣어서 기름에 호떡을 튀기고 그거를 잘라주셨던 그리고 뜨끈할 때 먹었던 그 어릴 적 기억이 정말 그 영혼의 스프처럼 제 몸에 남아있다는 걸 압니다. 어릴 적 저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통일이 아니었고 엄마가 호떡 전쟁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호떡을 매일 먹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호떡에 대한 아름다운 정서가 이렇게 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호떡을 왜 좋아하는가 가보면 호떡이 좋아서도 좋아하는 거지만 그 호떡을 해줬던 엄마와의 연결점이 저에게 있는 것 아닌가. 엄마의 따스함, 엄마의 배려, 엄마의 친절, 엄마의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느낌을 그 호떡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떡을 떠올려 볼 때 호떡은 나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이전의 세계랑 만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제가 호떡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음식 어떤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먹을거리 거기 안에는 여러분이 맛있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이야기와 정서와 추억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동의해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도 만나가 갖고 있는 이야기와 추억과 정서와 가치가 있어요. 만나는 다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연결시키기 원하셨고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로 그들을 초대하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만나는 다만 먹는 것을 넘어서고 하나님과 밀접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좀 성경책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16장 22절에서 30절을 좀 봤거든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이 만나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일곱째 날에도 그냥 만나를 내려주시면 되지 않나? 그냥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로 작정했으면 아니 그냥 6일과 하루를 구별하지 말고 늘 똑같은 하루하루로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지 왜 6 그리고 1로 끊으셨나? 6일은 주시고 왜 안식일은 구별해서 그날은 만나를 멈추시고 그 전날 한 걸 먹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특별한 하루, 일곱째 날을 구별하심으로 왜 다르게 먹고 다르게 살게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만나의 정점이 안식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앞절에서는 만나를 막 내려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만나 본문이 끝나면 끝날수록 만나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만나를 통해 결국 무엇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안식일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계시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는 것만 책임져 주려면 하나님이 똑같이 360일 아침마다 정인 시간을 주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리듬과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새로운 세계 속에 당신의 백성을 초대하기 위해 만나 먹는 걸 넘어서 내가 새로운 세계로 너희들을 안내할게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만나에 대한 이야기인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화면에도 나올 텐데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여러 차례 나와요. 휴일 23절에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그리고 마지막 때를 안식하니라. 이 만나와 안식이 너무 겹겨있다면 이거를 분리하려고 해도 분리할 수가 없는 만나와 안식일은 거의 하나의 정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6일과 다른 일곱째 날을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도 창세기 2장 4절에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이제 세 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표현이 세 번이나 나와요. 26절, 27절, 29절에 세 번이나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9절에는 그걸 강조해서 뭐라냐면 볼지어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볼지어다. 굉장히 도드라지게 강조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알던 만나는 더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 그의 백성이 주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뜻이 이 만나에 묻혀있는구나. 이거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빨리 막 전하고 싶어요. 그런 이 만나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근데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제가 이 만나와 안식일을 공부하다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출애굽기라는 큰 숲에 안식일의 정신이 도처에 알알이 박혀 있어서 출애굽기에서 이 안식일을 빼면 이 출애굽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냥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나온 얘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를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백성을 끌어낼 것인데 그것은 내가 예배받기 위함이다. 너가 내 앞에 선 이 시내산에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나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백성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아주 중요한 주제가 예배예요. 예배를 빼면 출애굽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 예배자로 부르셨던 부름의 핵심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출애굽기는 너무 오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워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여섯 장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성소의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의 재료는 뭔지 제단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등불은 어떻게 하나님께 피워야 되는지 제사장은 누가 되며 제사장의 의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이 여섯 장에 걸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 예배의 윤례를 세우세요. 그런데요. 그 31장 마지막 끝에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배의 마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도 있을 텐데 출애굽기 31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배 끝이 뭐로 다시 마감하고 있어요? 거룩한 안식일. 나는 너희를 그 안식일을 통해 거룩하게 할 거야. 이 예배의 끝에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감으로 묻어 있습니다. 31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예배의 끝이 어디예요? 안식으로 끝난다. 또 다른 예배에 대한 본문이 출애굽기 3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다섯 장에 걸쳐서 있어요. 이거는 앞에 출애굽기 이제 앞장에서 25장부터 31장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이제 직접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이 성막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릴 때 첫 단추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식이래요. 그게 출애굽기 3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배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그 출발이 뭐라고요? 앞에 화면에 있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니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엄숙히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있고 출애굽기 마시장에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둘러졌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출애굽기는 뭐를 알려줘요? 예배의 마침이 안식이고 또 뭐를 알려줘요? 예배의 시작이 안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문맥에서 예배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다음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가. 그 선물이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따라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신다. 이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 참여할 때 성경은 복되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아시는 그냥 대답해 주세요. 성경에서 복되다, 거룩하다 이 말이 연결되어 있는 성경의 본문을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복되다 하면서 거룩하다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어떤 날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주시면서 뭐라 하면 그 안식일에 대하여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안식일에 대한 표현이 또 어떻게 나오면 하나님은 그 안식일 통해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복과 거룩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미치는 걸로 하나님 그게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곱째 날을 구별하심으로 너가 복되고 너가 거룩한 존재이 내가 이 날을 통해 특별히 너에게 확인시켜줄 때 너는 그 날을 알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 화면 나올까요? 창세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세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맞음으로 내가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존재인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꽃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생일 축하를 통해서 너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너는 복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기쁨과 샬롬을 너는 충분히 누리라 내가 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라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총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창세기의 신학을 오늘 출애굽기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복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다. 아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것을 다시 발견하면 좋겠다. 오늘 본문을 쓰면서도 자꾸 창세기를 의식하고 있어요. 그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 이 2장 1절부터 4절 창세기에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16장 본문에서도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 다섯 번이나 나와요. 이건 창세기를 일부러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2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 안식일을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의도적으로 창세기를 딱 화살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니 그리고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시니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아침이 되고
말씀에게 하고 계시다는 걸 알려줘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의 포로되었던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하나님의 종교 형상으로 주인받았지만 그들은 그런 대우를 그들의 삶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존재인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소중하다, 나의 복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다른 말로 하면 45일 전까지는 이집트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둘째 날 15일이었으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 45일 전에는 이들의 처지가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특징은 뭐예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근데요? 자유자는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해방이 있어요. 이걸 가르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자유자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43년간 노예를 살았어요. 바로가 자신을 위해 쌓은 성이 비둠과 람셉이었죠. 노역에서 이들은 수업은 없었어요. 그 성을 끊임없이 쌓아야만 했어요. 힘들다고 하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더 무거운 노역을 시켰어요. 위험한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 히브리인들 노예였어요. 이거 위험의 외조화라고 하는데 위험한 곳을 도살하는 곳은 애굽인이 쓰지 않았어요. 늘 히브리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건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동료가 죽어나가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죽음의 현장에 나가야 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막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고대해 좀 구원해 주세요. 너무 노동이 고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들은 학대받을 뿐만 아니라 학살을 받는 인종 청소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구겨졌어요. 얼마나 망가졌어요. 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430년간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노예의 정체성이 들어왔죠. 그들의 뼛속까지 노예라는 종의 신분이라는 DNA가 그들 영혼부터 이 가슴 내장 곳곳을 다 채웠던 거예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습관, 그들의 태도, 종이 아닌 것이 없었어요. 다 종처럼 종의 노예로 그렇게 그들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력하게 뿌리에 박힌 노예의 정체성을 제거하고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덧립도록 구별하셨는데 그 특별한 장치가 뭐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 알려주시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원래 계획은 너희는 복되다. 너희는 거룩하다. 나는 그걸 반드시 너에게 알려줄 텐데 안식일에 내가 이것을 두었으니 6일과 다른 이 안식일 가운데 나의 은총을 누리고 너가 누구인지 알아.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서울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님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형이 골수 이식을 해서 지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이 골수 이식을 받으면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면역력의 정보가 다 사라진다는데 그래서 그 예방접종을 다시 맞아야 된대요. 내가 옛날에 무슨 예방접종을 맞았다 해도 골수이식을 받고 나면 그 이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나에게 증여해준 그분의 DNA와 그분의 유전 정보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분이 맞았던 예방접종은 괜찮은데 내가 이전에 맞았던 거는 다시 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놀라운 걸 알았는데 내가 A형이었잖아요. 근데 골수이식을 B형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내 혈액형이 한 두 달 동안은 A형도 나오고 B형도 나온대요. 근데 3개월 이후에는 B형으로 바뀐답니다. 저도 이걸 몰랐어요. 내 혈액형까지 바뀐대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게 다 벗겨지고 그분의 것이 오는 거예요. 나의 혈액형도 나의 면역력도 그러니까 건강한 분의 면역을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나를 스스로 세울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430년간 노예로 쩌들었어.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예 아닌 게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빼고 새로운 수술과 시술을 하고 새로운 제조를 거듭나게 원하시는데 그 수술의 과정이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DNA와 하나님의 면역을 집어넣으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세기의 원래 설정,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백성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을 참여하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체, 즉 안식일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안식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또 따라합니다. 안식일을 잃는 것은 나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안식일을 잃으면 나를 잃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존재인지 잊었구나.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노동하지만 일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종의 DNA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말은 내가 너희는 자유자다. 너희는 해방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복되다. 너희는 거룩하다. 나의 원래 플랜에 저와 여러분을 넣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습니다. 일의 무게 우리를 고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당신 자신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를 지음받았는지 너는 걸작품이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존귀하다. 나의 플랜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걸 안식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너 나만 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우리다워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재조정되는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삶의 안식을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간 너무 고되게 노동만 하다가 이 자리에 오면요 여러분 우린 경험적으로 알아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아요.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게 우리에게 안식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냥 헤쳐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푹 잠기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지면 그 예배가 나의 안식이 되기 때문에 6일을 살아간 또 다른 힘을 이곳에서 얻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예배와 안식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잘 예배드리기 위해 잘 안식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극으로 몰려가면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설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우리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잠겨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푹 던져야 돼요. 왜요? 그 예배가 나의 안식이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이 예배와 안식이 전혀 다르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봤더니 저도 똑같아요. 이런 우한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보면 왜요? 교회 사역이 많아지고 일들이 많아지고 목양 일들이 많아지고 챙겨야 되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그게 저에겐 다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 사역들을 잘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 끊고 어느 순간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들 가운데 자꾸 제 자신을 놓다 보면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느껴요. 하나님 제가 예배드릴 준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좀 저를 불쌍하게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제가 해야 되는 일들로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자격이 없지만 저의 분주함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들 내가 누구인지 저를 예배자로 세운 하나님께 제가 다시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이런 노력이 제 안에도 필요해요. 이런 싸움이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가을부터 잠시 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딜락날락 센터가 지워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이에요. 작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여러분. 저도 아내랑 대화하다 우리 센터 언제 개관했지 아내가 묻길래 작년 5월 5일에 감사하게 드리고 6월 23일에 오픈해서 그거밖에 안 됐어?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뭐 되게 오래된 것 같죠.
근데 들락날락 센터 오픈하고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제가 뭔가 이렇게 허기가 있고 뻥 뚫려 있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영혼에 대한 거였어요. 제 내면에 대한 거였어요. 영혼의 리더십을 제가 잃고 있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보다 이 센터를 유지하고 세우고 또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많은 일들을 통해 제 영혼을 그곳에 놓쳤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마치 오늘 본문 뒤에 가면 이 18장 19장에 보면 모세가 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들어와 너가 이것이 옳지 않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야 네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들락날락센터 비전을 가지고 왔지만 그 속도와 리듬을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많은 일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주님은 내 영혼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걸 저는 알았지만 그걸 챙기기에는 환경과 사회가 너무 바쁘다고만 핑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안식을 외면하면요, 제가 외면했던 것들이 제 삶을 아프게 합니다. 제 삶을 뒤틀리게 합니다. 제가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막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고 제 영혼이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첫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로 제가 충분히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전에 노는 목사님들이 싫었어요. 잘 놀고 거리고 뭐 어디 뭐 탁구 치러 다니고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속으로는 존재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베테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지 모르면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을 전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사역을 지치면요 그 영혼이 다 여러분에게 갑니다. 찌든 거, 피폐한 거, 망가진 거, 골문 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그 복된과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나눠지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의 허락을 받아서 또 안식으로 요청했고 그래서 내년 1월에 6주 정도 그리고 내년에 하반기 정도에 2주 이렇게 3년 내에 걸쳐서 2개월씩 좀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의도적으로 사역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으면 이 많은 교회들이 저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오히려 엄습하고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이 6년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는 속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리듬 안에 조율되지 않으면 내가 엑셀만 받고 브레이크를 하나 앞에 밟지 않으면 이 엑셀이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를 죽인다는 걸 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엑셀만 밟고 하나 앞에 멈추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반드시 그 엑셀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그리고 결국 그것들이 깨어지면서 여러분은 멈추게 될 거예요. 그 아픔이 여러분을 멈추기 전에 여호와의 안식 그 휴일이 인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하나님께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바로 이미 설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속도의 힘을 미쳐서 살잖아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무거운 짐들이 무거운 짐 우리에게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머물겠다. 이 시간에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바다 바라보면서 아니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어. 이런 시간을 일부러 빼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 노예의 DNA로 그냥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도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의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 영혼의 안식을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해온 일들이 여러분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6일일은 반드시 일곱째 안식일을 거쳐야 그 다음 6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일을 무시하고 6으로 계속 달려가면 언젠가 이 6이 여러분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잘 쓰는 것의 또 하나가 일에 지치지 않는 것도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좀 봤다 보면 저는 성도님들이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잘 노는 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놀 수 있는 여유와 틈을 주잖아요. 놀아도 잘 못 놀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제주도 살고 왔는데 올레길 걸어봤나 하면 아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를 보고 나온 바다 보면서 감사하는 주님께는 바다를 너무 일하느라고 바빠서 막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많이 누리고 즐기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이수경으로부터 허락을 안 받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재직 수련회를 했어요. 그냥 하루짜리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순서가 뭐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함덕 그 서호봉을 이렇게 둘레길을 걷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수경 어사한테 권사님 그때 이제 온 지 이제 아직 만 1년이 안 돼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권사님 재직에 사시니까 이런 올레길이나 이렇게 둘레길도 많이 걸으시겠어요. 했더니 이수경 원장이 그때 했던 말이 저에게 아직도 너무 남아요. 저 지금 둘레길 처음 걷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태어나서 이런 오름을 처음 걸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제주에 산다고 해가지고 둘레길이나 오름 걷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는 열정과 마음이 있는 분이 그랬어요. 문동조 지사님 중문 토백이잖아요. 문동조 지사님 제가 중문에서 같이 2년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제주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여행지 관광지 먹는 거 아무것도 몰라. 그 중문에 보면 시리 벤치 있거든요. 한석규가 그 나온 아주 중요한 시리 그것도 몰라. 뭐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한라산 가보지도 않았어. 모르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제가 구원으로 인도했어요. 노는 데를 통해서 우리 청년 같이 섬기면서 우리가 제주도 살잖아요. 서로 노는 곳에 서로 쓰는 곳에 품과 여유를 주는 곳에 서로를 불러줘도 그게 또 다른 말로 환대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 삶에 그를 데려가서 우리 같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오름 동아리도 생기고요. 탁구 동아리도 생기고 그냥 진짜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는 건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냥 놀면 끝, 잘 놀면 끝. 우선은 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책임져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바람을 어떻게 뺄까. 그래서 우리가 쉰다고 해서 혼자 잘 쓰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심이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탁구 치다가 쓰고 뭐 테니스 다가 쓰고 뭐 오름 가다 쓰고 뭐 바다 서핑 가다 쓰고 그게 뭐든지 뭘 하다가 그러면서 그 심을 내가 누린 것들을 그도 누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공동체 이 땅에 누려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아멘. 심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 주님의 교회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은 주의 날, 부활의 날, 주일로 안식일을 대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주일로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이 주일의 예배가 나를 지키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세상 속에서 규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의 시간을 뺏으려고 할 때마다 주일은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시간이니 나는 양보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게 실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지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누구인지 확인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나머지 6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일곱째 날을 멈추게 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식의 리듬 속에 노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셨듯이 하나님의 안식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부터 손을 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에서 손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유일한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던 것부터 마지막으로 주님 손을 떼셨다면 우리도 내가 6일간 노동하고 내 수고로 만든 그 모든 일을 하나 앞에 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멈췄다면 여러분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쉬십시오. 그 안식에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 대해 복되고 거룩한 것들을 세워질 것이고 그 복되고 거룩한 것을 세상을 축복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 경험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주들아 위로해 주님 말아.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봅니다. 확인해야 나머지 6일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린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해방자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도록 하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안식을 삼으면서 주님 구원의 안식을 주십시오. 일일이 저를 채우는 것이니라. 당신의 안식이 당신의 평안이 저를 사로잡게 원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만나 주옵소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살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세우고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주시고 하나님께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멈추셨으므로 우리도 멈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셨으므로 우리도 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프고 하나님 병든 것들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고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 어떤 안식일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정체성과 그 자유함을 가지고 평안함 가지고 세상을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깁니다. 가져가 주시고 당신의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당신의 백성, 가정, 교회되게 도와주셔서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 땅을 치유하는 종으로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린 것처럼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 영광 주님의 선교 주의 교회가 세워진 뒤 귀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의 안식을 사모하며 그 안식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